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평창 개막식에 참석은 했죠. 예. 근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향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다스 실소유주 문제. 두 네. 번째는 여기서 파생된 건데 삼성이 다스 대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그렇죠. 이 의혹이 있죠. 예. 세 번째는 다스 외에 또 다른 부동산 등이 실은 이 전 대통령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이제 용처 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참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런데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검찰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도 중요한데 네. 이게 두 번째 문제하고 연계됩니다. 두 번째라면 그 다스 소송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컨대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금품을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 가지고 삼자 뇌물 공여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니까 예. 최순실에게 돈 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준 거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다스가 이 전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뭐 다스에다 삼성이 왜 돈을 줬을까? 따로 따지는 건데 예. 이전 대통령 거신 다스에다가 돈을 준 거면은 뇌물, 그냥 이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되는 거죠. 공무원한테 공직자한테 준 거죠. 그렇죠. 네. 다스가 이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는 그냥 다스는 누구 거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남의 명의로 그냥 차명재산 해놓은 거라면 그것만 뭐 따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건 좀 애매하고 또 도덕적인 문제인데 예. 그 차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소송에 뭐 LA 주재 영사가 개입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개입했다. 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차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이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 뭐 내 재산을 우리 형님 뭐 조카 명의로 해놓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단지 그냥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별장 저기 별장 뭐 이런 차명재산이 또 많잖아요. 예, 경기도 경주 전국 곳곳에 나온 부동산이 사실 이 건들은 과거에 이전 대통령 대선 출마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예. 그때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예. 정황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누가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 예. 이게 마치 둑이 터지듯이 한번 터지니까 직간접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 별장 인근 마을 주민들도 이제 막 소송 없이 입을 열더라고요. 그게요. 그죠? 예. 게다가 국정원 특활비권 이것도 점점 더 커지죠. 그렇죠. 이게 애초에는 몇억 원. 이것도 큰 돈인데 이게 뭐 임기 초에 총무 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썼다. 이게 뭐 과거 관행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18대 총선 때 청와대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 특활비로 썼다. 하하. 뭐 박재환 당시 정무수석이 아니 이게 내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나눠가지고 정치자금을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네. 아니 그 특히 총선 대비 여론조사 비용 이거는 박근혜 정부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닮은 꼴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한 걸 보고 배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겠죠. 과거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총선 앞두고는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주도한다. 그 비용은 국정원 돈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명박 정부 때 만약 그렇게 했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아니 그때 그렇게 했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네. 아닙니다만. 좀 이런저런 지금 우리 윤태곤 실장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다 상당히 구체화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안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뭐 구속, 유무죄 이런 건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데 이 전 대통령 검찰이 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불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철저히 주변 수사하고 증거를 모은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카드를 검찰이 손에 확실하게 쥔 다음에 한 번 불러가지고 딱 들이밀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검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네. 이런 식으로 네. 참고로 올림픽 폐막은 이달 25일입니다. 예. 아까 윤태곤 실장이 뭐 매일매일 부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네. 사실 두 번, 세 번 부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딱 한 번 소환. 인정하는 건 인정한다. 아니면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음. 이런 기록을 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고민은 어떨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워낙에 검찰이 알아도 하는 예,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정무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